자파타가 나옵니다. 자파타 선수가 현재 70경기 중에 35승, 승률은 50%, 복식은 18승 19패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4라운드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11-7로 사파타 엄상필 선수가 레펀스 강동궁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초구는 뒤돌리기 길게 5 쿠션으로 갑니다. 사파타의 초구 성공. 너무 좋은 공격 해법이었습니다. 사파타 선수는 5 쿠션의 뒤돌리기를 선택했고, 특히 사파타 선수의 특징 중 하나인 이런 완벽한 속도 조절이 다음 배치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번 5라운드 들어와서는 5승 5패, 복식은 뭐 4승 1패로 괜찮습니다만 단식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사파타입니다. 옆돌리기 공격으로 갑니다. 득점. 맞대결에서 6승 2패로 승률은 75%를 기록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임팩트가 살짝 들어가는 모양이 각을 조금 많이 분리시켰다라고 느껴졌는데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헐리우드에서 넘어왔죠? 그렇죠. 아이언맨이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파타의 옆돌리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응원의 저 마음이 얼마나 크면 정말 답답할 텐데도 저렇게 항상 저런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열정적이죠. 팬심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오늘 응원전이 불꽃 튈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오늘 응원단들이 많이 왔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공략합니다.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득점. 일목적구의 키스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놨고 절제된 속도감으로 다시 한번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공격이었습니다. 1세트의 사파타 엄상필 선수가 5라운드 들어와서는 5경기 중에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막강한 조합이죠. 사이로 빠졌고요. 각도 너무 좋은데요. 앞돌리기 깨끗합니다. 첫 공격에서 장타 5득점이 나왔습니다. 블런 엔젤스의 응원단들이 오늘 중요한 경기 이기 때문에 응원을 직접 하러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응원 열기가 아주 대단하네요. 기선제압을 아주 확실히 하는 공격이었죠. 키스가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이동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5득점에 그치는 다비드 사파타. 1목적구를 2목적구 뒤쪽으로 빼려는 두께를 설정했는데 두께가 조금 두껍게 설정이 되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에스켈렌터카의 에디 레펀스입니다.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득점. 조혜은 선수의 응원. 전지우 선수도 같이 응원을 해주네요. 그렇죠. 평범한 두께로는 키스 타이밍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내공을 살짝 늦춰줬고요. 각도 또한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레펀스 선수는 승률은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은 13승 15패. 옆돌리기 좁혀갑니다. 힘이 붙을까요? 득점 남아있었군요.
레퍼스 선수는 과한 힘을 쓰지 않죠. 그렇죠. 살짝 공을 튕기듯이 날려주면서 앞에서 자칫 길어서 3쿠션에서 빠져도 뒤에서 4쿠션, 5쿠션을 돌면서 득점이 되게끔 만들어준 두 가지 방식의 공격 방식이었죠. 옆돌리기 짧게 공략합니다. 좋아요. 레퍼스도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5대3. 일목적구를 얇게 처리하면서 수구의 이동 방향에 아예 걸리지 않게 만들어줬고요. 각도를 짧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처음 나오는 두 선수가 이미 보여주고 있죠. 레퍼스 선수도 3득점을 기록하면서 추격합니다. 점수는 5대3. 레퍼스 타임아웃. 레퍼스 선수가 어떤 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옆돌리기를 흰볼에 오른쪽을 치면서 옆돌리기를 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얇은 두께로 각도를 분리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감이 있었고요. 조금이라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은 돌아오면서 키스도 있었기 때문에 옆돌리기는 살짝 제쳐뒀고요. 3뱅크샷에 대한 각도를 체크하고 리더인 강동 선수와 확인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뱅크샷 빗나갑니다. 차이가 좀 커졌습니다. 시간에도 쫓겼고 뱅크샷이 생각한 것보다 각도가 좀 틀리게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엘피비의 전지우 선수와 조혜은 선수가 또 응원을 와 있네요. 강차 연구소 팀들이죠? 그렇죠. 돌아서 빠져나가는 엄상태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복식 경기에서만 출전을 했어요. 맞대결에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의 긴장감 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강동훈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원뱅크샷 좋습니다. 됐습니다. 뱅크샷 터트리는 강동궁.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가 맞게 된다면 1적구와 2적구를 치는 키스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당점을 많이 내리고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주는 듯하게 진행을 시켰고요. 완벽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뱅크샷 두 개가 나오는 SK 렌터카입니다. 5대5 동점. 다시 한번 또 원뱅크 샷을 겨냥합니다. 원뱅크 넘어치기 깨끗합니다. 뱅크샷 두 개를 터뜨리면서 앞서 나가는 SK 렌터카입니다. 뱅크샷 두 방. 강동우 선수의 집중력을 첫 스트로크에서 보여줬네요. 물론 이렇게 선수들이 뱅크샷을 받는 건 뭐 의도를 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운도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운이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뱅크샷 두 개 포함해서 5득점. 8대5. 범한 두께를 무리 없이 치는 뒤껴치기 공격이었습니다. 속도감에 대한 조절만 잘 해놓는다면 다음 배치 또한 괜찮을 것 같고요.
SK 렌터카 뭐 강동원 선수가 주장입니다만 조건희 선수가 대신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오, 뒤돌리기 빗나가네요. 사파타도 첫 경기에서 5득점이 나왔고요. 여기에 맞대응한 강동국 선수 역시 5득점으로 맞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방금각은 거의 뭐 한계각 수준의 각도를 보여줬고요. 강동국 선수 하면 또 사파타 선수의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항상 결승전에서 맞붙어서 우승과 뭐 준우승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역대급 라이벌이죠. 맞습니다. 세 번의 맞대결이 있었고요. 어우, 키스가 나왔네요. 특히 사파타 선수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강동국 선수에게 참 어렵게 승리를 거두면서 처음으로 이제 PBA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시즌에 첫 개막전에서 강동국 선수가 또 대갚아줬고, 그러면서 사파타와 강동국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좀더 높은 금액의 상금을 우승을 했죠. 그렇죠. 가성비 좋은 우승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레펀스 옆돌리기. 정확하네요. 성공. 키스를 고려해서 두툼한 두께로 밀어줬고요. 회전력을 억제시켜서 각도를 짧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파란볼의 오른쪽을 치면서 단장단 빗겨치기를 공략합니다. 겹치기 살짝 성공이 맞았네요. 왔습니다. 1점 성공 레펀스입니다. 10대 5 세트 포인트의 SK 렌터카. 강동국 5점, 레펀스 5점. 동선을 아주 잘 만들어줬고 회전력 또한 조절을 잘 해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정말 조금 맞았는데 이 조금 맞은 공격이 되려 다음 배치를 조금 더 만들어준 느낌도 있고요. 1세트 유리한 SK 렌터카입니다. 레펀스 마무리 옆돌리기. 오, 키스에 걸렸습니다. 이번 공격 길게 진행을 했네요. 파란 공과 부딪히는 에드레펀스. 얇은 두께를 치면서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코너를 바짝 빠르게 돌면 두 가지 길로도 득점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파란볼의 움직임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옆돌리기 엄상필 성공. 불사조 캡틴 엄상필 선수 우승 메이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5라운드 잔여 경기 다 이겨야죠. 그렇죠. 오, 사진 잘 나왔어요. 엄마 엄상필. 짧게 지나가는군요. 이번 공격은 조금 아쉬운 공격이 됐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 살짝 더 짧아지면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빗각이 잎사각에서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게 되면 공이 조금씩 더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 있었죠. 1점 남아있는 SK 렌터카 강동궁.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끄도르면 상이 좋아요. 2점 성공하면서 강동궁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1세트에서 강동궁 에이드레펀스의 조합이 지난 4라운드 때 패배를 서력했군요. 키스를 얇은 두께로 완벽하게 제거시켰고 5쿠션 짧게 치는 옆돌리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마지막 궁오름도 좋았고요. 레펀스 선수와 하이파이브, 이 둘의 조합이 제일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렇죠. 팀의 대들보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죠. 1세트 11대6으로 SK렌터카 다이렉트가 승리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강지은 히다오리 선수가 앞서갑니다. 강지은 선수가 초고 공격. 역시 5 쿠션으로 갑니다. 진행 방향 좋아 보입니다. 득점 성공. 강지은 선수가 복식에서 29승 32패, 전체 승률은 45.6%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5 쿠션 공략했고 키스 타이밍도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강동훈 선수 출발이 좋고요. 조건희 선수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군요. 좋아요.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는 강지은. 강지은 선수가 그나마 맞대결에서는 3승 4패, 복식에서 3승 3패로 승률 50%를 맞대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접구의 이동 동선을 어느 정도 확실히 만들어내야 되는 공격입니다. 횡단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키스를 제거시켰는데 여기서 돌면 길 수 있어요. 살짝 맞지 않고 옆으로 제거했습니다. 아쉬운 공격이 됐습니다. 일목적구는 장으로 키스를 잘 제거시켜준. 네 번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1라운드와 그리고 1라운드, 3라운드 강지은 히다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4라운드에서는 김민영 서한선 선수가 9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강지은 히다오리 선수가 앞서갑니다. 강지은 선수가 초고 공격. 역시 5 쿠션으로 갑니다. 진행 방향 좋아 보입니다. 득점 성공. 강지은 선수가 복식에서 29승 32패, 전체 승률은 45.6%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5 쿠션 공략했고 키스 타이밍도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강동훈 선수 출발이 좋고요. 조건희 선수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군요. 좋아요.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는 강지은. 강지은 선수가 그나마 맞대결에서는 3승 4패, 복식에서 3승 3패로 승률 50%를 맞대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접구의 이동 동선을 어느 정도 확실히 만들어내야 되는 공격입니다. 횡단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키스를 제거시켰는데 여기서 돌면 길 수 있어요. 살짝 맞지 않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공격이 됐습니다. 일목적구는 장으로 키스를 잘 제거시켜줬는데 큐볼의 움직임이 조금은 길게 진행을 했네요. 약간의 키스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조건희 선수 얼굴 표정이 정말 지금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리얼한데요. 김민영 선수 타임아웃.
김민영 선수가 전체 이제 복식 경기만 나와서 17승 23패 42.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공격은 뱅크샷. 노란 공 먼저 맞히면서 꺾였습니다만 약간 부족했군요. 각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볼은 맞았는데 조금 길게 맞았죠. 멋진 뱅크샷이 될 뻔했는데요. 더 꺾이지 못하고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히다오리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아, 조금 분리가 컸는데 뒤돌리기. 아, 그렇죠. 빗나갔습니다. 조금 두툼한 두께가 맞아버렸습니다. 첫 공격 아깝게 빗나가는 히다오리의 왼쪽으로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아무래도 길게 뽑아야 한다는 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두께가 맞았어야 했는데 첫 이닝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아, 지금은 단단장으로 더블 쿠션의 형태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단샷이 되지 않았군요. 서한섭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서한섭 선수도 김민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팀 리그 복식에만 출전을 하고 있어요. 코너를 돌면서 정확하게 가질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서한섭 선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강진 선수는 처음에 흰 볼의 왼쪽 편을 치는 옆돌리기를 구사하려고 했는데 강동훈 리더가 나와서 벤치 타임을 부르고 나와서 3뱅크 샷을 얘기한 것 같죠. 너무 좁은 간격에 있는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네. 초반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히다오리의 선수는 계속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있군요. 히다오리의 선수는 뭐 자나깨나 연습입니다. 항상 강진 선수 뱅크샷으로 가겠습니다. 뱅크샷. 아, 길었어요. 강진 선수가 이제 길을 알려줬습니다만 강진 선수 약간 길었네요. 양팀 선수들이 김민영 선수도 그렇고 3뱅크샷을 시도했을 때 계속해서 긴 현상을 겪고 있네요. 경기 초반이라서 조금 공이 길게 진행을 하는 듯합니다.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이제 득점이 되면 정말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거의 동시에 돌았고요. 빠져나가는 김민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1적구가 테이블에 아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각을 잘 만들어냈는데 어차피 코너를 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서 회전량을 조절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나깨나 연습 히다오리의 선수인데요. 앞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흰 공간 나란히 가면서 약간 위험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잘 들어갔습니다. 다소 조금은 불편한 자세에서 쳤기 때문에
두께를 보는 선이 조금 안 보였을 수도 있는 조금은 불리한 자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예민한 각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으면 분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밀고 들어왔네요. 아, 빠져나갑니다. 실수입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는 히다우리에 아깝습니다. 이 원뱅크샷. 히다우리에 선수는 방금 저 틈으로 나올 거를 예상해서 회전력을 조금 반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약간의 역회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얇게 맞으면 코너를 들어가도 회전이 조금 있더라도 맞을 수 있는 각이었어요. 야, 조건희 선수 천장만 보르고 있습니다. 어 두꺼운데요. 아 키스입니다. 실수가 나옵니다. 컨솔 키스. 장이 많이 되는 2세트입니다. 배치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 충분히 처리를 해줄 수 있었던 배치인데 아, 무언가 모르는 부담감이 두께를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더구나 1세트를 졌기 때문에 또 2세트에 나오는 선수들은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아 공간이 뱅크샷. 너무 좁았나요? 자, 들어가지 않는 강지은. 아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득점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단 조금 약한 힘으로 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돌리기 공격으로 공략합니다. 골런엔젤스 첫 득점. 어, 성공. 네. 막눈광 김민영 선수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배치를 자신 있게 득점할 때 보면 참 눈이 초롱초롱해지죠. 그렇죠. 벤치 타임아웃. 범사빈 선수가 바로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샷을 하려고 할 때 엄상필 선수가 나왔는데요. 현명한 엔젤스 엄마 엄상필 선수. 네.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김민영 선수가 파란 볼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파란 볼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뭐 포인트를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공격이었습니다. 아, 역시 현명하네요. 아 역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엄상필 선수의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야 성공합니다. 당구 갓기 김민영 선수 멋진 공격으로 득점. 점수는 3-2. 두툼한 두께를 옆으로 분리를 잘 시켜놨습니다. 아 하지만 공간이 좀 있나요? 아 네. 빠져나가네요. 네.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선택도 좋았고 공을 치는 느낌도 아주 좋았는데
분리각이 조금은 덜 생기면서 각도가 조금 길게 진행을 했죠. 키스 타이밍도 아주 완벽하게 두툼한 두께를 횡단시키면서 잘 잡아냈고요. 되돌리기 대회전. 흰볼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네요. 시세 걸리는 히라우리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얇은 두께를 조금 부드럽게 치면서 큐볼을 코너까지 보내줘도 문제가 없었는데 임팩트의 양이 조금은 강했던 걸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블루온 엔젤스에게 찬스가 왔죠. 뱅크샷! 박수! 쌍소리 뱅크샷을 터뜨립니다. 원백크 쭉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 나갈 곳이 없었던 너무나 좋았던 배치였습니다. 살짝 옆돌리기. 잘 찾아가는데요. 좋아요. 정확하게 득점 성공 가능한 서한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적은 양의 회전으로 각도만 잘 만들어냈고요. 일목적구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좋게 보내놨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면서 전석 4득점. 놀라운 득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서한솔 선수입니다. 내공을 조금 늦춰놨죠. 그래서 키스 타이밍을 바꿔놨고요. 그리고 낮은 당점으로 각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서한솔 선수가 보는 사람을 좀 들썩이게 만드는 멋진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뱅크 샷으로 갑니다. 탔는데 넣어치기 조금 얇게 맞았죠. 여기서 4득점을 터뜨리는 서한솔 6대3으로 앞서갑니다. 이번 공격 잘 처리했고 하지만 요 뱅크 샷은 아쉽네요. 시도는 뭐 굉장히 좋았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쉬워합니다. 흐름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죠. 코너를 아주 제대로 넣어줬는데요. 대회전 각도가 좋습니다. 코너에 있는 흰 공 살짝 맞춰내면서 강지은 득점. 이번 공격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공격이라고 봅니다. 많은 양의 회전으로 코너를 아주 완벽하게 깊숙하게 넣었어야 반대쪽에 있는 이목적구 또한 득점이 가능했었고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처럼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는 모양이었죠. 두껍게 처리하면서 또 한 번의 어려운 배치인데 뒤돌리기. 그렇죠. 핀 나갔습니다. 어려운 득점이 하나 나왔는데요.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배치는 조금 간단해 보이는 뒤돌려치기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이목적구의 위치가 코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치지 않는 이상은 맞을 확률이 떨어지는 배치였습니다. 인공은 코너에 쏙 박혀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해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갑니다. 라인이 좋은데요. 정확하게 갑니다. 두 선수들의 호흡이 너무 좋고요. 정교한 샷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민영, 서한솔. 먼 거리에서 내공이 저렇게 가까이 쿠션 가까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를 아주 잘 밀어줬어요. 1세트에서 사파타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2세트에서 이 두 선수가 해냅니다. 사파타 엄상필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1세트를 마쳤는데 2세트에 김민영 선수가 그 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벤치 타임 아웃. 두 번째 벤치 타임 아웃. 다시 한번 엄마가 나왔죠? 네, 오늘 엄마가 네. 도움을 많이 주는군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였습니다. 파란볼을 치려면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자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풀이를 할지 궁금한데요. 뱅크샷을 겨냥하나요? 엄상필 선수가 알려준 방식은 뱅크샷이군요. 득점이 된다면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끝내기. 마무리 뱅크샷. 짧았습니다. 조금 짧게 진행했네요. 좋은 시도를 보여준 김민영 선수였습니다. 노란 공을 일단 맞추긴 했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맞추지 못했네요. 얇은 두께 직접 맞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아주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지금은 뭐 조금 두껍게 맞으면 뒤로도 맞을 수 있고 했던 각이긴 한데 오리에 선수가 살짝 사과를 한 걸로 봤을 때는 5 쿠션의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타임아웃. 3뱅크 샷의 각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강지은 히다 우리의 SK 렌터카 중요한 뱅크 샷입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있는 히다우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는데요. 이번 득점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뭐 동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흐름도 조금은 잡아올 수 있습니다. 백샷. 아 이번에도 길었네요. 히다우리의 선수의 백샷 끝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뭔가 길게 나오는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선수들이 뭐 테이블이 길어서 길게 나오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되려 테이블을 조금 짧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의도한 시도가 자꾸 더 길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라인 갑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맞춰냈어요. 감사합니다. 아, 서한솔 선수의 2세트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공격인 단장단 빗겨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죠. 거리도 멀고 내공도 붙어 있고 회전력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아, 정말 대단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2세트 마무리 쪽으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라인 괜찮아 보이는데요.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에 조금 모자랐네요. 깝습니다. 아, 너무나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진행 동선 설계 아주 잘했고 회전량 조절도 잘해줬는데 아, 마지막에 조금 모자랐던 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기대를 걸어봤었던 블루온 엔젤스 스롱 페아비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강진의 뱅크샷. 이거 좀 짧아 보이나요? 돌아와서 한 공만 맞았습니다. 뱅크샷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에스케 렌터카가 다섯 개의 뱅크샷을 쏘아 올렸는데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큐 끝에서 힘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샷이 나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8대5로 1점 남아 있는 블루온 엔젤스입니다. 치스. 이번 공격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하자마자 키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편한 두께를 칠 수는 없는 각도였고요. 아예 두툼한 두께를 사용해서 저 파란 볼의 뒤쪽으로 키스를 빼줬어야 되는데 두께를 겨냥한 모습이 좀 얇게 치려고 했던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힘을 내야 되는 SK 렌터카 히다오리에 역시 키스가 나오는군요. 아, 이번 공격도 키스가 나왔네요. 일목적고 컨트롤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파란 공이 사이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서한솔 선수의 흐름이 좋은데 일단 마무리 시도하는 서한솔. 뒤돌리기 대회전. 이거 키스는 났네요. 키스가 나오면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블루온 엔젤스. 자, 이 대회전 상당히 좋았었는데 노란 공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엄상필 선수 꼭 안고 있네요. 지금 심정이 절박합니다. 사파타 선수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벤치 타임 아웃. 상대가 마무리하지 못하면 항상 기회는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뱅크샷 두 번이면 경기도 끝날 수 있습니다. 강동국 선수 배치 타임아웃. 여전히 연습을 하고 있는 히다오리입니다. 이 브릿지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한 라인과 공이 맞아야 되는 라인이
굉장히 많은 회전력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큐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1, 2적구들이 조금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뚫고 갑니다만 회전력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파란공을 맞추지 못하면서 백샷 실패. 뱅크샷이 한번 터질 만한데 2세트의 SK렌터카의 뱅크샷은 안 나옵니다. 너무 아깝죠. 큐볼이 맞은 1쿠션의 위치도 조금은 가까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곳을 쳐줄 수도 있었겠네요. 1세트 마무리 얇게 처리하면서 갑니다. 됐습니다. 2세트 블루레인저스가 승리하면서 6대 2 동점을 만듭니다. 김민영 선수 선수의 2세트 확실하게 가져가는군요.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두 선수의 이 서로를 응원하는 힘이 어떻게 보면 경기의 승리로 이어진 것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맞대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게 되는 김민영 선수와 서한솔 선수고요. 그러면서 블루레인저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세트스가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블루레인저스 SK 렌터카 이제 1대 1 3세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파타 선수와 레펀 선수가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파타 선수는 강동궁 선수와 세 번을 싸웠거든요. 하지만 레펀스 선수와 이번 라운드에서는 만나게 됐습니다. 사파타의 초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힘 조절로 5쿠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5라운드 들어서는 사파타 선수와 레펀스 선수의 컨디션 혹은 뭐 전적으로 보자면 레퍼스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갖고 있죠. 그렇죠. 5라운드 들어와서는 사파타 선수가 3세트에 4번 나와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레퍼스 선수는 아주 좋죠. 단식에서 패가 없습니다. 5승입니다. 깨끗합니다. 사파타 선수가 부진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사파타 선수가 자기 몫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뭐 부진해도 사파타입니다. 중요한 3세트 균형을 깨야 되는 양 선수들입니다. 좋습니다. 3대 0 퍼펙트한 다비드 사파타 완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절제된 속도감으로 두툼한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회전량을 잘 조절해주면서 뒤돌려치기 편안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 다비드 사파타이기 때문에요. 승부사적인 면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다비드 사파타. 역시 사파타 선수의 출발이 너무 좋군요. 1세트에서도 비록 패했습니다만 출발은 5득점으로 시작을 했었던 다비드 사파타. 내 공을 살짝 느리게 만들어주는 당점, 낮은 당점을 사용해서 끌림을 살짝 만들어서 키스 타이밍 제거했고요. 많은 양의 회전으로 3쿠션에서 각도 형성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돌진! 아, 대단합니다. 적중됐습니다. 빛나는 샷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얇은 두께를 쳐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얇은 두께에 빠른 스피드를 사용해서 비껴치기 짧게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각도 잘 만들어냈네요.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5대0에서 타임아웃. 지금 배치는 3 쿠션 공격, 뭐 4 쿠션 공격 두 가지 다 가능한 배치고 일목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지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5대0에서 잠시 멈추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옆돌리기 포쿠션 깨끗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6점을 빠르게 득점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3쿠션 직접 치기에는 두께가 어느 정도 뭐 얇게 치는 느낌은 아니었어도 조금은 예민했던 두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두툼한 두께에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퍼쿠션 득점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뒤돌리기 5쿠션 안정감 있게 성공. 계속되는 포지션 플레이. 이런 뭔가 짜여져 있는 속도감들이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속도로만 치면 다음 배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겠다 같은 느낌으로 득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파타 선수와 레펀스 선수가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파타 선수는 강동궁 선수와 세 번을 싸웠거든요. 하지만 레펀스 선수와 이번 라운드에서는 만나게 됐습니다. 사파타의 초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힘 조절로 5쿠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5라운드 들어서는 사파타 선수와 레펀스 선수의 컨디션 혹은 뭐 전적으로 보자면 레펀스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갖고 있죠. 그렇죠. 5라운드 들어와서는 사파타 선수가 3세트에 4번 나와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또 레펀스 선수는 아주 좋죠. 단식에서 패가 없습니다. 5승입니다. 깨끗합니다. 사파타 선수가 부진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사파타 선수가 자기 몫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뭐 부진해도 사파타입니다. 중요한 3세트 균형을 깨야 되는 양 선수들입니다. 좋습니다. 3대0 퍼펙트한 다비드 사파타 완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절제된 속도감으로 두툼한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회전량을 잘 조절해주면서 뒤돌려치기 편안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 다비드 사파타이기 때문에요. 승부사적인 면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다비드 사파타. 사파타 선수의 출발이 너무 좋군요. 1세트에서도 비록 패했습니다만 출발은 5득점으로 시작을 했었던 다비드 사파타. 내공을 살짝 느리게 만들어주는 당점, 낮은 당점을 사용해서 끌림을 살짝 만들어서 키스 타이밍 제거했고요. 많은 양의 회전으로 3쿠션에서 각도 형성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돌진! 아, 대단합니다. 적중됐습니다. 빛나는 샷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얇은 두께를 쳐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얇은 두께에 빠른 스피드를 사용해서 비껴치기 짧게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각도 잘 만들어냈네요.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5대0에서 타임아웃. 지금 배치는 3쿠션 공격, 뭐 퍼쿠션 공격 두 가지 다 가능한 배치고 일목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지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5대0에서 잠시 멈추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옆돌리기 포쿠션 깨끗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6점을 빠르게 득점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3쿠션 직접 치기에는 두께가 어느 정도 뭐 얇게 치는 느낌은 아니었어도 조금은 예민했던 두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두툼한 두께에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퍼쿠션 득점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뒤돌리기 5쿠션 안정감 있게 성공. 속되는 포지션 플레이. 이런 뭔가 짜여져 있는 속도감들이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속도로만 치면 다음 배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겠다 같은 느낌으로 득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7대0으로 쭉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키스는 없었고요. 회전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사파타. 아,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또 다시 내공을 살짝 끌어놨고요.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제거시켜 줬고 코너로 파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얇았으면 키스가 날 수 있었던 배치인데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내공을 살짝 끌어놓는 아주 좋은 방식의 해결 방법이었죠. 점수는 8대0이 됐습니다. 아, 1, 2목적 구간에 키스가 빠졌고요. 멋지게 들어갑니다. 사파타 선수가 팬들을 놀라게 하는군요. 아,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 1목적 구간 단 쿠션을 맞고 장 쿠션을 맞고 내려오는 각이어서 여러 가지 키스의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키스의 방해 요소들이 피하고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득점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조마조마했었던 사파타였습니다만 9대0까지 갑니다. 다음 포지션은 뒤돌리기 무난하게 만들어내는군요. 10점째 빛나는 사파타. 레펀스는 아직 큐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또다시 절제된 속도감으로 다시 한번 또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놨고요. 아, 앉아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 선수가 계속해서 이러한 템포로 계속 공을 만들어간다면 치지 않았는데도 지칠 것 같아요. 보는 게 더 힘들죠. 걸어치기. 아, 여기서 걸어치기까지 이것도 됐습니다. 적중 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파타 12점.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타 선수의 3세트입니다. 이게 첫 공격에서 하이런 12점 터지고 있습니다. 아, 조금 밀렸나요? 이 공격은 안 들어가네요. 역시 파란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공격으로 조금은 남았습니다.
살짝의 엇각에서 출발하는 배치였기 때문에 브릿지가 좀 불편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공을 제어하는 멈추는 듯한 느낌이 조금은 덜 되면서 공이 조금 밀리고 말았죠. 이제 레펀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왠지 얼굴 표정이 한 10이닝 이상 간것 같죠? 뱅크샷. 걸어치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레펀스 선수가 이 사파타 선수의 강타에 잠시 휘청하는 듯해 보입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를 코너 끝까지 보내주면서 직접 맞추려고 했는데 끌림의 양이 조금 심했었죠. 지금과 같은 각도는 당점을 내리는 것도 좋았지만 살짝 올려놓고 조금 빠른 스피드를 이용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공격 다시 큐를 잡은 다비드 사파타. 뱅크샷. 노란 공 맞춰내면서 뱅크샷 성공. 거침없습니다. 벌써 세트 포인트입니다. 14점. 사파타가 빠르게 세트 포인트에 올라갔는데요. 14점까지 가는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별다른 무리가 없다면 세트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되돌아오기. 각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조마조마 빗 아, 나갔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다비드 사파타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되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이 걱정이 없었으니까 뒤돌려치기를 3쿠션으로 직접 끌어서 뭐 자신 있게 치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득점의 확률이 좀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14대 0. 뱅크샷으로 아, 성공! 좋습니다. 첫 득점 뱅크샷 레펀스. 레펀스 선수 5라운드 때 단식 5승 무패. 이 불패의 5라운드 단식인데 시작부터 벌써 14점으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죠? 조금은 부담감을 아는 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상대가 14점이었고, 이제 첫 득점이 나오는 레펀스입니다. 이 3뱅크 공격이 잘 맞으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의 찬스가 왔습니다. 레펀스의 뱅크샷. 성공! 아, 득점. 두개 연속 터지는 레펀스 뱅크샷입니다. 추격하는 레펀스. 조금은 강한 임팩트를 맞춰서 흰 볼이 먼저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흰공 맞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파란 공까지 맞춰내면서 뱅크샷 두 개. 5 쿠션 옆돌리기 옆돌리기 성공. 좋습니다. 만만치 않게 5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레펀스. 충분히 본인이 칠수 있는 배치들이 쓴다면 엄청난 집중력으로 또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는 선수 중에 하나인 레펜 선수죠. 상대방이 이미 세트 포인트의 상황에 있지만 여기서 또 레펀 선수의 집중력의 진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왼쪽 옆돌리기 적중.
6연속 득점 나왔습니다. 자신 있는 속도감으로 조금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득점을 시켰죠. 물론 천천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선수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컨트롤을 하려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신 있는 속도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 득점이 된 이후에 1, 2목적 구간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다음 배치가 조금 쉽지 않게 섰네요. 레펀스 타임아웃. 2이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파타와 레펀스 선수의 이 머리싸움이 정말 치열하네요. 큐를 들어서 큐 뒤를 들어서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밀린 듯한 네. 느낌인데 레펀스의 공격 6점에서 7점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리를 시켰어야 했지만 큐볼이 너무 테이블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큐디를 들어서 찍으면서 각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큐디를 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진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완전 하단을 치면 옆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은 좀 더 앞으로 가게 되죠. 마무리 백크샷. 들어갑니다. 3이닝에서 끝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마음이 급해요. 네, 무서운 공격력을 네. 보여주면서 이번에 에버리지 5점을 기록하는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음만 급한 게 아니고 점수도 빠르게 1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2뱅크샷, 3뱅크샷 뭐 둘 중 아무거나 돼도 득점이 됐던 배치였네요. 네.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는 블루원 엔젤스입니다. 다비드 사파타가 그동안 부진했습니다만 아, 5라운드 단식 전승에 레펀스 선수를 꼼짝없이 만들면서 15대6 2대1로 앞서가는 블루원 엔젤스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앞으로 5라운드 향방을 결정짓겠습니다. 4라운드 상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민구 스롱피아비 선수가 4라운드에서 9대5로 조건이 히다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키스 제거 잘 됐고요. 조건이 선수의 초구 좋습니다. 이제 히다우리의 선수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두툼한 두께 사용하면서 마찬가지로 5 쿠션 뒤돌리기 무난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조건희 선수가 참 좋은 실력을 소유한 아주 굉장한 실력을 소유한 소유자인데 경기 출전의 기회가 조금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 전적에서 4패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지개 폈으면 좋겠네요. 히다오리의 얇은 두께 처리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회전력이 맞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히다우리의 선수의 득점 성공. 아주 얇은 두께를 많은 양의 회전으로 컨트롤을 잘 시켜놨습니다. 2세트 때 조금은 부진하는 듯한 느낌의 히다우리의 선수였거든요. 이번 세트에는 또 새로운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로 좋아요.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켈렌트카입니다. 큐볼이 진행하는 느낌이 굉장히 사뿐사뿐한데요. 가볍게 만들어내는 조건희 득점 성공. 히다우리의 뒤로 돌려치면서 득점 뒤돌리기 성공.
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혼합복식에서 4득점을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쾌조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만들어내는 히다우리의 선수였습니다. 4대0. 라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조건희 선수는 최고의 활약을 첫 번째 공격의 첫 번째 이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나폭시 스카치 더블에서 연속 5득점. 큰데요. 굉장한 기세입니다. 이런 실력의 조건희 선수가 그동안에 블루네제스만 만나면 왜 이렇게 잘 안 풀렸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네요. 타임아웃을 부르는 SK 렌터카입니다. 점수는 5대0. 흰볼의 왼쪽으로 뒤돌려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흰볼이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길어지기 좋은 배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면 당점을 내려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당점을 올리고 회전을 빼고 분리각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결정을 내린 히다우리입니다. 오리의 선수는 당점을 내리는 걸로 선택했고요. 바로 키스가 나오는군요. 이거는 아쉽게도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되지도 않았고요. 키스에 걸리는 SK 렌터카였습니다. 너무나 조금 무난한 두께를 치셨던 게 키스를 냈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예 두툼한 두께를 타격을 좀 강하게 줬어야 단쿠션에서 단쿠션으로 일자로 일목적구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공격 방식이었네요. 강민구 첫 번째 공격 성공했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기록이 복식은 19승 20패. 최근 3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와 스롱피아비의 혼합복식입니다. 그래도 혼합복식하면 블루네제스의 강민구 스롱피아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스롱피아비 원백은 넣어치기로 갑니다. 살짝 두꺼운 두께가 걸리면서 조금은 짧게 진행했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똑같이 원뱅크 넣어치기를 쳐도 회전력을 조금 억제시키고 당점을 높이면서 강한 힘으로 길어지게 만들 수가 있었고 지금 같은 정확한 회전을 사용할 때는 조금 얇은 두께로 천천히 치려고 했던 스롱피아비 선수의 의도였던 것 같고요. 조건희 선수의 옆돌리기 성공! 조건희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쏙쏙 들어가고 있는 조건희 코너까지 보내놓으면 완벽하게 퍼쿠션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길게 보내줬고 퍼쿠션 득점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히다우리의 선수의 옆돌리기 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군요. 사이 공간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퍼쿠션 혹은 쓰리쿠션 직접 완벽한 설계를 필요로 했었었고 물론 완벽한 설계를 했겠죠. 지금 진행된 상태로 보았을 때는 퍼쿠션으로 짧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 4위로 빠지고 말았네요. 오, 이게 투쿠션으로 맞고 맙니다. 강민구 득점 실패.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 너무 아쉽네요. 회전력을 많이 주고 생각보다 조금 부드럽게 들어갔던 걸로 봤을 때는 횡단의 공격을 하는 정도의 속도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내려갔어요. 더블 쿠션인지 횡단인지 조금 헷갈리는 정도의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원희 선수 득점. 정원희 선수는 오늘 이 혼합복식에서는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메이닝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다음 배치 또한 뭐 계속해서 좋은 배치가 쓰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4세트에서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7점. 조마조마한 강지은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툼한 득표로 들어가면 조금 짧죠? 들어가지 않네요. 이번에도 조건희 선수의 득점이 기록되면서 7점의 SK 렌터카입니다. 지금은 두툼한 두께가 들어가려고 했으면 아주 완벽한 두꺼운 두께가 됐어야 됐을 것 같고요. 2점 남아있는 SK 렌터카입니다. 스롱피아비의 반격. 아, 코너 돌렸는데 오, 안 들어갑니다. 너무 바짝 돈 것도 있고 조금은 빠른 임팩트가 내공을 더 짧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냈네요.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빠져나가는 스롱피아비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두께감 좋습니다. 정원희 선수 비켜치기 완벽합니다. 세트 포인트. 이번에도 조건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유리한 SK 렌터카입니다. 지금 조건희 선수가 친 비껴치기 같은 게 쉽지 않은 비껴치기거든요. 큐볼이 가까이 있었고 생각보다 두툼한 두께를 맞아서 했어요. 대체로 얇게 맞아서 되려 짧게 빠지는 실수를 많이 하는 배치였는데 두께를 컨트롤을 아주 잘 해냈네요. 1점 남아 있습니다. 8대 1. 히다우리의 비껴치기. 아, 억제가 안 맞았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SK 랩입니다. 한 점 한 점 올려놓고 있는 SK 렌터카입니다. 우리의 선수가 회전력을 너무 많이 억제를 시킨 게 조금 짧게 진행이 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점 남겨두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SK 렌터카 히다우리에 속상하죠. 굉장히 속상해 보이네요. 뒤돌리기 강민구 핀나갔습니다. 짧았습니다. 강민구와 스롱피아비의 혼합복식 4세트 잘 터지지 않네요.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했던 한계각에 있던 배치였죠. 원쿠션 지점이 조금은 앞에 찍힌 걸로 봤을 때 두께가 좀 더 두껍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건휘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좋아 보이죠? 이야, 완벽합니다. 조건휘 선수가 거의
물론 히다오리에 선수도 이 득점을 올렸지만 굉장히 리드를 잘해줬고 혼자 거의 많은 부분을 해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9점 가운데 7점을 조건희 선수가 득점을 했군요. 한 번도 공타가 없이 조건희 선수는 계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뭔가 느낌이 조건희 선수의 컨디션을 대변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히다오리에 선수가 더 고맙죠. 뭔가 히다 선수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조건희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9-1 4세트 승리하는 SK렌터카입니다. 2대 동점에서 잠시 후에 5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트스가 2-2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민구 강동우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라운드 세트를 한 세트라도 내주게 되고 승리를 하면 승점 2점짜리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세트를 잃지 않고 승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강민구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강강이 맞붙으니까 뭔가 강해 보이네요. 정말 강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 길게 갔습니다. 성공. 별 무리 없이 초구 득점은 무난하게 성공이 됐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단식에서 15승 11패 1.984.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끌림의 양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회전력도 많이 살아있... 큐미스가 났습니다. 브릿지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큐미스가 나자마자 이제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라운드 세트를 한 세트라도 내주게 되고 승리를 하면 승점 2점짜리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세트를 잃지 않고 승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강민구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강강이 맞붙으니까 뭔가 강해 보이네요. 정말 강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 길게 갔습니다. 성공. 별 무리 없이 초구 득점은 무난하게 성공이 됐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단식에서 15승 11패 1.984.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끌림의 양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회전력도 많이 살아있... 큐미스가 났습니다. 브릿지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아, 큐미스가 나자마자 브릿지가 떨어졌네요. 선수의 첫 공격 화려하네요. 리버스의 형태로 장단장으로 되돌아오기 식으로 공격을 풀이를 했습니다. 너무 낮은 당점을 사용하게 되면 장에서 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의 밀림을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해냈고요. 거의 완벽한 득점의 형태였습니다. 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시도하겠죠. 두껍게 처리를 했어요. 너무 두툼한 두께가 맞으면서 공이 밀림이 발생했고 길게 진행을 했네요. 서로 첫 공격에서는 1점씩 득점. 강동궁, 강민구. 조금 더 빠르게 튀어나왔어야 각도가 조금 짧아졌을 텐데 조금 두툼한 두께가 맞으면서 되려 밀림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회전량도 극대화됐고요. 길게 진행시키는 대회전 뱅크샷 갑니다. 들어가네요. 너무 두툼하게 맞고 말았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강민구 선수. 길게 라인을 잘 만들어냈는데 아, 조금은 길게 진행을 했네요. 아, 지금은 강동 선수의 큐볼이 테이블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은 하지만 아, 이거는 실수네요. 이거 뱅크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대려 조금 강한 힘을 사용해서 전진력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낮은 당점으로 정교하게 공을 좀 끌려고 했는데 살짝의 키스가 나는 형태가 나왔네요. 쿠션의 라인인가요? 파고 들어가면서 아, 나가고 말았습니다. 출발이 조금 더딘데요. 조금은 두 선수 다 조심스러운 듯한 느낌이 조금 있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주는 압박감을 두 선수가 아주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돌려냈습니다. 일목적구에 대한 키스는 완벽하게 제거해놨고 진행되는 동선도 나쁘지 않죠. 대회전 성공! 한 점 추가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를 쳐서 짧게 진행하는 대회전 방식을 선택했고요. 두툼한 두께를 잘 쳐냈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키스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고요. 득점 또한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진 다음 배치가 조금은 아쉽게 계속해서 쓰고 있네요. 투뱅크의 각도를 봅니다. 강하게 타격을 줬네요. 아, 대단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동궁 뱅크샷 성공. 아, 아주 정확한 각도를 설계하면서 끌림의 양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일목적구가 지금 이렇게 맞으면서 이목적구로 달려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바깥으로 아주 절묘하게 빠져줬습니다. 타격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정말 네 크, 좋습니다. 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멋진 뱅크샷이었어요. 그렇죠. 샷인가요? 또 가네요. 코너에 걸려야 합니다. 걸렸습니다. 자,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조금 두껍게 걸리면서 키스가 살짝 나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맞네요. 옆돌리기도 치기 힘들었고 파란볼을 치기도 힘들어서 여기서 너무 강하게 걸리면서 분리가 커지고 말았네요. 들 한 마음입니다. 얇게 맞추면서 강민구 너무 얇았어요. 끝나갔습니다. 5세트는 3세트와 다르게 이렇게 각 팀에 굉장히 대들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나왔지만 11점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득점을 많이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강민 선수가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표정의 강민구 선수입니다. 이 오차를 빨리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할 텐데요. 투뱅크샷. 강동우 정확하게 선수. 들어갔습니다. 뱅크샷이 강동우 선수를 살려냅니다. 많은 뱅크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뱅크샷의 각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절제된 속도로 많은 끌림을 만들진 않아서 밑에서도 정확하게 진행하는 형태. 더 목청을 높이는군요. 자칫하면은 뒤로 넘어질 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히다 선수가 상당히 유연하군요. 다시 한번 넣어치기. 좋습니다. 백샷. 다음 강지은 선수가 준비를 해야 되는 6세트. 일단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강동궁의 SK 렌터카입니다. 역회전 넣어치기를 부드럽게 사용하면서 공이 분리가 커지지 않게 만들어줬고요. 각도 또한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강진 선수가 약간 하품하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롱페어 비아웨이 맞대결이 6세트에 펼쳐지겠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일목적구를 돌려서 올려냈고요. 앞돌리기 공격.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이런 5점, 9대1을 만드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중요할 때 하이런이 터지는군요. 일목적구를 예민한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을 먼저 나오게 하는 방식이 아닌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치면서 먼저 올려버리고 득점이 됐을 때는 포지션 플레이를 겨냥할 수 있고요. 득점에 실패했을 때는 세이프티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해법이었죠. 또다시 넣어치기를 짧은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출발했고요. 마무리 뱅크샷. 코너를 너무 정확하게 갔네요.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이 아주 유역적이군요. 9대1을 만들었습니다. 넣어치기를 사용해서 비껴치기 짧게 치는 방식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갈 길이 바빠졌습니다. 뒤돌리기 성공. 조금씩 발동을 걸고 있는 강민구. 뒤돌려치기를 정확한 두께를 잘 맞춰냈습니다.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이런 배치 또한도 조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역시 강민구 선수가 침착하게 해결해냈습니다.
뱅크샷 키스. 강민구 선수도 원뱅크 넣어치기를 이용해서 득점을 시도했는데 키스가 나고 말았죠. 살짝은 끌어놔야 각도를 만들었을 수 있었던 배치였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9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강동구 5이닝 공격입니다. 아, 지금 투뱅크 샷의 각을 체크한 것 같은데 타임아웃. 마무리를 하기 위한 강동구 선수의 고민. 타임아웃. 강동구 선수가 지금 2대2의 균형을 깨기 위한 5세트. 투뱅크샷 걸렸습니다. 뱅크샷으로 마무리하는 강동궁.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균형을 깨는 강동궁 SK 렌터카이의 주장입니다. 뱅크샷을 총 4번을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11점 중에 8점을 뱅크샷으로 득점을 올려냈죠. 네. 강동궁 선수의 맹활약. 나를 활용해서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멋지게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11대 2. 4, 5세트는 일방적으로 SK 렌터카가 가져가는군요. 네, 이렇게서 3대 2로 앞서가는 SK 렌터카입니다. 잠시 후에 6세트 여자 단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6세트 갑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4라운드 때 한번 있었는데요. 이때 스롱피아비 선수가 9대 5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지은 선수가 먼저 공격하면서 5라운드 양 선수의 두 번째 맞대결 시작하겠습니다. SK 렌터카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블루엔젤스는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5쿠션 진행 방향 괜찮아 보입니다. 강지은 선수의 초구 좋습니다. 5라운드 들어와서는 6세트에 처음 출전하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그동안에는 6세트에 히다우리의 선수가 3번 나와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히다우리의 아 밀렸어요. 빠져나가는 강지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배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팩트의 양을 많이 줬다든지 낮은 당점을 잘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스트로크 나갔네요. 스롱피아비 공격하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5라운드 들어와서는 단식에서 3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식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스롱피아비. SK 렌터카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블루엔젤스는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5쿠션 진행 방향 괜찮아 보입니다. 강길 선수의 초구 좋습니다. 5라운드 들어와서는 6세트에 처음 출전하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동안에는 6세트 히다우리의 선수가 3번 나와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히다우리의 아 밀렸어요. 빠져나가는 강지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배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팩트의 양을 많이 줬다든지 낮은 당점을 잘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스트로크 나갔네요. 스롱피아비 공격하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5라운드 들어와서는 단식에서 3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식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스롱피아비.
아, 앞에서 피했으면 각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회전 정확합니다. 멋지게 성공하는 송피아비. 스롱쿤나비.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아, 예민한 각도를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5 쿠션 옆돌리기 대회전 형태. 앞 돌리기를 선택했네요. 갑니다. 성공. 다시 한 점 추가하는 스롱피아비. 지금은 여러 가지의 해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파란 볼에 왼쪽을 치는 앞 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잘 맞춰냈네요. 블런엔젤스가 상승세를 타는 큰 요인이 바로 이 6세트 때 피아비 선수가 전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죠. 조금 많이 꺾였죠. 코너 쪽으로. 아, 이게 끝오름 현상으로. 아, 들어갔어요.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회전이 되면서 코너를 돌지 않고 역회전 끝오름이 나왔습니다. 치자마자 본인도 너무 짧게 진행을 시켰다라는 표정을 지었고요. 근데 종종 많이 나오는 행운의 득점의 루트입니다. 3대 1에서 타임아웃. 노란 볼을 왼쪽으로 끌어서 치는 뒤돌리기의 형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각도가 어렵긴 합니다. 잘 끌어놨는데 회전력이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아이언맨 집에 못 가게 하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살짝 끌림을 이용해서 얇은 두께로 1접구의 키스도 잘 빼냈고요. 각도 또한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 당구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조금 꺾인 듯한데 끝나갔습니다. 4득점. 그래도 스롱피아비 선수가 힘을 내면서 4연속 득점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또 행운의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4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 아, 좁은 공간에서 두께를 어느 정도 잘 치긴 했지만 조금은 코너를 빨리 돌면서 큐볼이 짧아지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강지은의 추격. 뒤돌리기 짧게 시도했고요. 득점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비교적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배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침착하게 시도를 했어서 득점이 성공이 됐겠죠. 4라운드 때까지 한 번도 블루원 엔젤스를 꺾은 적이 없는 에스켈렌터카. 지금은 일단 승리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놨거든요. 강지은 선수가 힘을 낼 것인지가 6세트의 관건입니다. 걸어치기. 아, 조금 짧은 것 같은데 회전이 살아있나요? 걸어치기. 아, 안 들어갔습니다. 한 점 시도했죠. 좋은 시도였는데 걸리는 두께가 조금은 얇게 걸리고 말았네요. 회전 전달이 조금 더 많았어야 했고 조금은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7세트까지 가게 되면 차파크와 응오딘나이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 바로 키스가 나왔어요. 스롱페아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사르노파를 걷고 있는 6세트입니다. 피아비 선수로서는 6세트를 승리해서 7세트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강지은 선수는 여기서 마무리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야 5라운드 유리한 상황이고요. 득점 성공! 아, 대단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6세트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한 세트입니다. 아, 큐볼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분리각을 잘 만들어냈고요. 뒤돌리기를 3쿠션으로 직접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무게감이 굉장한 세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꿋꿋하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강지은. 아, 조금 길게 진행했죠. 돌아서 나갑니다. 3점 추가 강지은 선수입니다. 4대3. 꾸준하게 1점씩 득점하고 있는 강지은. 연속 득점이 나와주면 더 좋을 텐데요. 끝까지 기다려봤습니다만 득점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뒤돌리기를 짧게 시도했죠. 성공! 한 점 더 추가하는 송피아비 5점. 회전력을 많이 빼고 조금은 빠른 스피드로 각도를 짧게 잘 만들어냈고요. 득점까지 아주 무난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5라운드 6세트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었던 블론 엔젤스입니다. 진행 방향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성공합니다. 서한솔 선수의 간절한 바람 또 아이언맨의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스롱페아비 선수의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배치긴 하지만 노란볼의 옆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민함을 갖고 있는 옆돌리기. 아, 조금 넘어갔나요? 넘어갑니다. 함정이 많았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그렇죠. 임팩트의 양에 따라서 회전력의 정말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도 각도가 충분히 많이 바뀌는 위치의 일적구였었죠. 6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두꺼운 두께를 밀었는데 마지막에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회전력의 전달이 너무나 많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참 아깝게 강지은 선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렇게 두툼한 두께를 사용했었어야 했지만 두툼한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력을 조금 조절했어야 하는 걸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방향 좋습니다. 아, 그럼 약간 틀어지면서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잘 만드는가 싶었는데요. 네, 공을 살짝 뒤로 이동시키면서 회전력을 통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출발하는 분리각 자체가
그리고 회전력이 전달된 양이 조금은 모자랐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스롱피아비였습니다. 아, 이거 부딪히네요. 크세 막히는 강진 선수의 공격입니다. 너무 두툼한 두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일목적구를 맞는 순간 수구의 힘이 너무 많이 뺏겨버렸죠. 밀림의 양도 너무나 많아져서 더더욱이나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가면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아, 키스는 교차가 됐고요. 코너 쪽으로 짧게 방향 교체입니다. 직접 성공하는 스롱피아비.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득점 성공. 얇은 두께를 사용하지 않고 두툼한 두께로 밀듯이 사용하면서 키스를 제거시켰고요. 피아비 선수가 이제 8점 세트포인트.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스롱피아비의 활약입니다. 아, 잘 만들어냈네요. 일목적구도 큐볼도 테이블에 가까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민한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7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차파크. 8대3에서 옆돌리기. 아, 진행 방향 괜찮을 것 같죠? 옆돌리기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3으로 승리하면서 7세트로 승부를 이어가는 블론 리조트입니다. 야, 이 5라운드 단식 무패 4연승을 달리게 되는 스롱피아비. 스롱피아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빛났던 6세트였고요. 아, 이렇게 됨으로써 세트 스코어 3대3을 만들어서 정말 이제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준 선수의 맞대결에서 2승, 그리고 스롱피아비 선수는 5라운드에서 4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9대3으로 6세트 승리하면서 세트수가 3대3 동점으로 가고 있는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7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1라운드 3대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잔 차파크 선수가 11대7, 11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더나 응오딘나이 선수가 6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요. 현재까지는 차파크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블론에즈였습니다. 아, 이거는 바로 쓰리 쿠션으로 공략을 했었죠. 차파크였습니다. 아, 빠질 수 있는 길이 지금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동선이었는데 3쿠션에서 맞지 않고 너무 강한 힘으로 각이 짧아지는 형태.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차파크 선수가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이번 5라운드 들어서는 아직 단식에서 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파크 선수가 어느 정도 빨리 적응을 하느냐도 지켜볼 문제고요. 응오딘나이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득점 성공. 먼저 득점하는 응오딘나이. 응오딘나이 선수는 현재 13승 23패로 승률은 3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1.313, 하이런 6점, 5승 9패. 동안 상대 전적에서 밀린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경기에서 1승을 얻게 해주면 그동안의 부진이 다 씻어질 텐데요. 왼쪽으로 옆돌리기로 갑니다. 이게 길게 넘어가네요.
넷 돌리기 성공하지 못하는 응호딘 나이 선수입니다. 예민한 두께를 처리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물론 부담감이 컸던 배치였죠. 조금이라 더 얇게 된다면 1-2목적 구간의 키스가 또 존재했고요. 돌리기를 끌어서 길게 진행시켰는데 조금 깁니다. 이번 공격 득점 없이 끝납니다. 차파크 선수는 이번 5라운드 들어와서는 이번이 세 번째 경기, 2패를 안고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옆으로 끌리는 듯한 느낌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도가 길게 형성이 됐죠. 진행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단크샷 맞고 성공입니다. 응호딘 나이 한 점 추가. 빗겨치기 대회전을 치기에 조금 얇은 두께를 쳤어야 했어서 살짝은 부담이 되는 배치였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빠르지 않은 속도감으로 회전을 잘 살려줬고요.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타임아웃에 SK 렌터카입니다. 이번 5라운드 들어와서 7세트 경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이 웰컴저축은행과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3대4로 패하면서 상승세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SK 렌터카로서는 이 7세트 경기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시켜놨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응호딘 나이 선수 차분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두께와 그 두께에 걸맞는 회전력을 아주 잘 사용해줬고요. 어려웠던 배치, 아주 까다로웠던 배치였는데도 침착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단장단 빗겨치기로 흰공 안쪽으로 파고들려는 느낌입니다. 조금 넘어갈 듯한 느낌인데 회전력이 좋습니다. 성공했어요.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득점이 되면서 응호딘 나이 중심을 잡아가네요. 회전력 억제가 굉장히 잘 됐고 진행 방향 또한 완벽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충돌이 나오는 두툼한 두께를 밀어치면서 회전력으로 3쿠션 자리를 찾아가려는 방식의 해법이었는데 잘 밀렸고 두툼한 두께도 잘 맞았는데 일목적구가 다시 돌아오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응호딘 나이 선수와 잔 차파크. 너무 얇게 걸렸어요. 뱅크샷이 빗나갔습니다. 부담이 큰데요. 차파크 선수. 차파크 선수의 공격이 뭔가 조금은 허무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7세트를 담당하고 있는 차파크. 더구나 매 경기가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남은 잔여 경기가 정말 몇 경기 없기 때문에 승점 한점한 점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경기 맞지만 두 경기밖에 남질 않아요. 아. 지금은 장단장으로 네.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단쿠션을 맞고 장쿠션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오차가 컸던 뱅크샷이었습니다. 종단 더블 쿠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회전량이 전달이 너무 많지 않았나 싶었네요. 길게 퍼쿠션의 형태 노렸는데, 키스 위험합니다. 차파크 선수 몸이 풀리질 않았어요. 경직되어 있는 블루오렌지스의 차파크입니다. 실수가 나오는 모양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아쉽게 실수가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실수의 내용들이 조금씩 많이 큽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차파크 선수가 현재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지가 조금은 궁금해지네요. 투뱅크 아, 안 정면을 들어갑니다. 맞고 말았습니다. 타격을 주면서 강하게 밀어넣었었는데요. 투뱅크 샷 빗나갑니다. 차파크 선수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도망을 가줘야 하는데, 오디나이 선수도 지금은 조금은 큰 실수가 나왔네요. 투뱅크가 안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SK 렌터카입니다. 대회전. 길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짧아질 수 있는데요. 지금도 파크 선수의 득점이 계속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담은 가중되면서 차파크 선수의 피로도는 점점 누적이 되겠네요. 물론 길게 만들 수 있는 배치였지만, 지금 현재 테이블 상태상은 길게 만들려면 회전력이 정말 많이 억제가 됐어야 했는데, 차파크 선수가 모르는 선수가 아닐 거고, 지금 뭔가 설계에서 뭔가 머릿속에서 조금씩의 오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로 대회전 키스 아, 위험합니다. 이게 양 선수가 너무너무나 큰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7세트라서 그런 걸까요? 세트가 주는 부담감, 현재 상황이 주는 부담감도 사실 클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식의 경기 진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 선수 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 빨리 득점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이번에도 키스가 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차박 선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계속 실수가 나오면서 6이닝 공타. 응원딘나이 선수가 4대0으로 앞서갑니다만 그렇다고 응원딘나이 선수의 흐름이 좋은 건 아닙니다. 두 선수 다꽉 막혀있는 7세트입니다. 조금 더 빨리 안정감을 찾고 조금 더 침착한 선수가 세트를 가져갈 확률이 크겠죠. 리버스 공격.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침묵을 깨는 응오딘나의 멋진 샷이 나오면서 5대0. 리버스 방식의 더블 쿠션을 선택했고요. 많은 양의 밀림으로 여기서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공이 휘어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멋지게 성공한 응오딘나의 그 분위기를 계속 멋지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블 쿠션.
많이 서버렸는데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더블 쿠션. 한 점 추가하는 응오딘나이 5대0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더블 쿠션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오차의 범위가 조금 컸습니다. 오차가 나오고 득점은 충분히 못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배치들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배치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착하게 첫 득점이 7이닝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된 걸까요? 차파크 선수의 득점. 오른쪽으로 회전력을 아주 잘 조절해서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득점이 되고 난 뒤에 나온 배치가 조금은 쉽지 않지만 차파크 선수의 자신 있는 스트로크가 또 장기이니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갑니다. 아, 강한 타격을 주면서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공이 맞질 않았어요. 무언가 계속해서 헤매는 듯한 느낌의 차파크 선수죠. 이럴 때 뭐 선수들 각 팀 이제 응원하고 있을 텐데 응원의 힘을 좀 높여주면 선수들이 힘을 내지 않을까 싶군요. 응어딘나 옆돌리기로 갑니다. 두툼하게 맞았는데 마지막에 회전력이 안 맞았습니다. 깁니다. 쉽지 않은 마지막 7세트 응어딘나이.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은 게 길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 지금 같은 상황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담감이 엄청나고 내가 득점에 실패했을 때 팀원들의 뭔가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옆돌리기 차파크 득점. 한 점 한 점. 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파크 선수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한 점 한 점 득점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부담감을 빨리 떨쳐내는 선수가 어느 정도 더 많은 득점을 이뤄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부담감을 떨쳐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파크 뒤돌리기. 라인 좋죠? 5 쿠션으로 적중됐습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오는 차파크입니다. 근데 이제 응원을 해주는 이제 팬들이 박소리를 더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키스 잘 제거시켰고 득점까지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일목적구 또한 아주 좋은 두께가 맞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점이 됩니다. 3점째. 얇은 두께를 치면서 짧게 진행을 시키는 게 아닌 되려 회전량을 억제시키면서 3쿠션으로 직접 시도했고요. 정확한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서히 불을 붙여가고 있는 잔차파크. 침묵을 깨는 연속 득점 3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니다. 와, 멋진 공격으로 득점을 만드는 차파크 5대5 동점. 장단단 종단의 형태인 더블 쿠션 형태를 만들어냈죠. 강한 밀림을 이용해서 장 쿠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단쿠션 쪽에 맞으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배치였죠. 잘 처리하면서 5대5 동점. 오늘도 각본 없는 드라마가 7세트에 펼쳐지는군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타임아웃. 자, 박. 지금은 더블 쿠션을 치기에는 들어가는 기울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도 시도합니다. 회전량을 많이 주고. 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미는 듯한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사각이었어요. 공을 때리자마자 몸부터 나가는군요. 그렇죠. 자, 차파크 선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입사각 자체가 수구가 내려가기 굉장히 불리한 입사각이었습니다. 점수는 5대5 동점. 뱅크샷. 오! 아, 정확했습니다. 고딘나이의 뱅크샷. 뱅크샷이 터지면서 7대5. 동점을 허용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공격에서 멋진 뱅크샷이 나옵니다. 아, 부드러운 속도감으로 각도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1, 2 목적구가 강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모이는 형태로 포지션이 됐네요. 또 한 번의 뱅크샷.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큰데요. 파고 들어갑니다. 정중했습니다. 백샷 두 개가 터지면서 9대5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SK렌트카입니다. 야, 뱅크샷 두 방 컸습니다. 아, 물론 뭐 뱅크샷이 맞기 좋은 배치로 서 있긴 했지만 아무리 좋은 배치여도 득점을 못할 수 있었거든요. 오딘나이 선수가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공격도 괜찮죠? 일자선상은 키스가 조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득점 해결해냈고요. 아이런 5점이 터지면서 10대5 매치포인트로 올라갑니다. 물론 엔젤스에게 4패로 열세였던 SK렌터카 일단 승기를 잡았어요. 1점 남아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던 응오딘나이 선수 뱅크샷 두 방이 터지면서 연속 5득점. 지금도 더블 쿠션이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입사각을 형성하고 있는데 옆 돌리기 짧게를 선택했습니다. 코너만 돌리면 확률 생깁니다.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자, 마무리가 득점이 마무리가 좋습니다. 응원인다의 연속 6점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대3으로 SK 렌터카가 블루렌저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승점 2점을 가져갑니다. 마지막 공격도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침착하게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SK 렌터카의 블루렌저스전. 더구나 응오딘나이 선수는 6패였었거든요. 그러나 7번째 출전에서 응오딘나이 선수가 승리를 결정짓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팔을 흔드는 저 힘 자체가 팔이 아플 정도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많이 기쁘다는 걸 표현하고 있네요. 응오딘나이 그동안 소가리를 해왔을 텐데 오늘 7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상대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팀 수고하셨고요. 기쁨이 뭐 두 배가 아닌 열 배가 되겠는데요.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SK 렌터카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누리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